78살 고모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 집안에 두라는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16일. 수상함을 느낀 고 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그걸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눈치가 이상해요. 살찐 것 같아. 이제 행사코로 가갖고 잡으러 가자고. 그렇게 잡힌 21살 중국 동포 김모 씨는 지난달 22일 입국해 같은 수법으로 두 건은 성공했으나 세 번째는 70대 노인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김 씨는 금품을 훔치고 49살 김모 씨가 중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. 환전하면 아줌마께 갖고 있습니다. 그 전화 걸고 어디서 만나서 해서 장소에 만나서 줬습니다. 환전 책인 김 씨가 갖고 있는 대포 통장 18개 중 5개의 통장에서 50억 원 이상의 돈이 중국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하지만 총책 등이 중국에 있어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. 지금 저희들도 그 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 윗선이 마지막인지 그게 또 있는 것인지 좀 제대로 거기까지 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범행을 지휘하고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달라진 것이 없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KBC 이경민입니다.